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원플러가 사랑하는 브래들리 페이즐리 네. 페이즐리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제가 느끼는 팩트는 아니에요. 뇌피셜이죠. 브래드 페이즐리라는 아티스트를 원플러가 정말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팩트를 시그네처를 만들어주는데 이 브래드 페이즐리가 노블의 오디아를 정말 좋아해요. 오디 사운드를. 그래서 자기 시그네처를 쓰다가 중간중간 다시 그거를 써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원플러가 가서 그 사운드도 넣어줄게. 시그네처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써요.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아티스트와 엔지니어 간의 줄다리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래드 페이즐리는 빌보드 컨트리 에어플레이 차트에서 32대 탑 싱글, 탑10 싱글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19곡이 1위를 차지했대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컨트리 뮤지션이고요. 원플러와 함께 초창기에 개발한 시그네처 모델 발매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페달보다 더 많은 컨트롤을 통해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했던 노벨의 ODR-S 사운드를 선호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에 원플러는 페이즐리가 좋아하는 사운드와 원플러의 톤을 결합하여 그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완성한 페이즐리 디럭스를 선보였죠. 두 채널짜리 저희가, 그쵸,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이 두 개의 독립적인 드라이브 중 채널 1에 해당하는 드라이브와 더 섬세한 톤 메이킹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토글 스위치를 더하여 더 컴팩트하고 더 활용도 높은 페이즐리 드라이브를 요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그네처 페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줬죠. 페이즐리가 원플러 쪽에다 요구한 거는 바로 심플. 쉽게 컨트롤하게 만들어라. 원래 원플러가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심플인데 요구 조건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약간 매기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클린한 사운드여야 하지만 바삭바삭해야 되고 솔로잉 할 때는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한 톤이 있어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페달형 이펙터지만 페달처럼 들리지 않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몇 달 동안 브라이언이 회로를 만들어서 보냈지만 여기서도 한 두 번 정도 수정 작업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공식 프로토타입인 2.0이 완성된 이후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즐리, 브래드 페이즐리도 깐깐한 사람이고 원플러도 절대 지지 않겠다. 둘이서 이제 기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완성된 페달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 페달의 진정한 장점은 컨트리 음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텔레캐스터 스타일의 기타 외에도 스트랫이나 심지어 험버커 기타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곡마다 따로따로 개별 페달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페달로 완벽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원플러 페달들의 특징이죠.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8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젠스 로브가 있는데 중고음역대를 강조하고 존재감을 더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보시면 미니 컨투어 토글이 있습니다. 세 방향 스위치를 이용해서 기본 음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프레젠스는 오프한 상태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부탁드릴게요. 원플러의 이펙터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얘기하신 게 착색감이 좀 있다. 뭘 꽂든 원플러 색깔이 너무 진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 브래드 페이즐리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드라이브 느낌이 네. 가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프론트 픽업에다가 클린 사운드를 연주하신 다음에 드라이브를 밟았을 때 본연의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한 번만 네.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도 좀 또 그 예전에 그 페이저리 디럭스 네. 그 리뷰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원플러 저희가 늘 뭐라고 말하죠? 무대 위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페달보드 안 가져왔어. 근데 테크니션이 페달보드 나 이런 거 있어 쫙 펼쳤는데 다 모르겠는데 네, 원플러 쓰면 저는 원플러 갖고 올라간다. 왜? 그만큼 좋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인데 네. 근데 저희가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플러 항상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영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플러 페달을 사지는 않았어요. 네. 네. 만점을 준 적도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페이즐리 디럭스는 이건 진짜 갖고 싶다라고 한번 말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좀 고민하다가 가져가진 않았었는데 이것도 오늘 어쨌든 페이즐리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약간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원플러 페달보다 확실히 자연스러운 느낌의 기타 본연의 앰프 본연의 사운드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페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드라이브를 좀 많이 네. 줘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프레젠스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위치를 EQ 쉐입 토글 스위치를 한번 가운데로 네. 두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죠? 독특해졌네요.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게 뭐냐면 이 미니 컨투어 토글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프리셋 되어 있는 EQ잉을 적용을 한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볼륨이 커진다든지 미들 레인지가 커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끝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중음역대를 깎으면서 저음과 뭐 고음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EQ잉을 적용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 페이즐리가 요구했던 심플
심플함을 이런 EQ 시스템으로 약간 풀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저는 페이저리 그 디럭스 모델 썼을 때 네. 제가 그 리뷰 때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세션들이 너무 좋아할 톤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모델은 완전 바뀌었어요. 제 귀가 맞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거를 키는 순간 또 그렇게 된 것 네. 같은데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끄고 네. 레스폴에 한번 물려서 사운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이 리뷰에 뭔가 좀 결론적인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페이즐리가 그 여기 이제 원플러한테 이제 말을 할 때 그 했던 말 중에 네. 바삭바삭함을 말했잖아요. 네. 그 바삭바삭함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자체가... 거칠어지고 네. 빈티지해진 것 같아요. 그전 페이즐리 디럭스 모델보다. 그리고 이 뭐랄까 입자가 드라이브치고는 굉장히 곱고 밀도감이 굉장히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퍼지한 느낌도 들고요. 네네. 유니크한, 그러니까 컨트리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에 사용을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간계를 물렸을 경우에는 무한한 서스테인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멋있는 솔로잉 사운드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딜레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요 락 발라드에도 잘 어울리는 느낌의 촉촉한 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스트링 악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몬드 올겐이라든지 이런 거 눌렀을 때 받는 네. 것처럼 서스테인이 굉장히 독특한 드라이브였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브래드 페이즐리 페이즐리 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원플러가 페이즐리한테 정말 많이 맞춰줬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페이즐리 디럭스 들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원플러 페달 중에서 드라이브 페달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난 이거 살 거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네. 원플러의 그냥 결정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원플러는 굉장히 모던한 페달을 만드는 회사고 네. 그 안에서 진짜 어떤 장르에 다 갖다 때려봐도 이건 다 잘 어울린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타리스트가 쳐도 다 좋아할 것이며 정말 팝, 뭐 락, 어떤 장르든 간에 무난하게 다 소환할 수 있고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연주했을 때 그 연주자가 느끼는 그 느낌도 되게 좋아요. 마치 기타계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앤더슨이라고 안 하고 네. 쉐터 재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쉐터 재팬을 쓰는 듯한 그 그냥 EQ잉이 다 돼 있는 그 섹터를 쳤을 때 그 느끼는 느낌이 빵 나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페달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플러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사운드인 것 같은 그 생각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브래드 페이즐리가 시그니처 페달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그니처 페달을 온플러에서 받게 됐는데
앞서 나왔던 페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느낌의 페달을 또 원해서 원플러에게 요청을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전에 페이들리 디럭스의 한 채널을 떼오면서 토글 스위치를 더함으로써 개성을 또 더해준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한줄평을 드렸나요? 네, 한줄평 했습니다. 저는 한줄평 아, 했고 한줄평 안 안 했죠. 했습니다. 제 한줄평은 브래드 페이즐리 독하다. 약간 이렇게 쥐어짠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쥐어짰다는 게 부정적으로 쥐어짰다는 게 아니라 원플러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그리고 이게 원플러의 자존심, 브라이언 긁은 것 같아요. 원플러의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의 새로운 이펙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파트너겠죠? 뮤지션과 엔지니어. 제가 봤을 때는 개발 과정에서는 정말 머리치 잡고 싸우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톤을 엔지니어가 만들어 간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원플러는 끝까지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래드 페이즐리가 항상 원플러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있는 브랜드들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랑 같이 고민하는 회사들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펙터들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힘이 됩니다. 됩니다.